이 시간 저와 함께 사장님들 기 살려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온 세상에 꽃이 피듯이 사장님들 꽃길만 걸으시라 응원하는 분입니다. 가수 홍주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온 세상에 자영업자님의 꽃이 활짝 피었소. 아이고. 네, 좋습니다. 네. 안인걸 소장은 막 음악 나올 때 춤추는데 왜 가수인데 안 춰요? 나 이렇게 좀 했는데. 네. 광채 빛나는 저분은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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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가요? 네. 너무 빛나게 하고 왔죠. 홍주 씨입니다. 홍주 가수님입니다. 홍자님 6시 내 고향 야외 생방송에서 봤습니다. 예. 홍자님이 아니고 홍주 씨예요. 네, 홍주 씨. 예. 홍자가 너무 유명해서. 어디서 했었죠 그때? 그때 영주에서 했어요. 영주. 예. 영주에서 생방송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에도 TBS 라디오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또 열심히 들었어요. 엄청 웃겼어요. 형님. 예. 저도 주말에 나왔어요. 저는 문자를 보냈는데 제 문자가 소개됐어요. 맞아. 4시 상륙작전에서. 최장군님. 여보세요. 예. 허리케인 라디오를 들어야지. 네, 거기서도 허리케인 라디오 찐팬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최지은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줍니다. 아, 소개해 주셨죠. 네. 최 장군 얘기는 거기 가서 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아직 소개를 안 해드렸네. 민생 지킴이 자영업자들의 희망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 오세요. 정말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실험하고 계십니다. 주가 폭락, 코인 폭락까지요. 여기에 대한 간절한 좋은 대책들을 호소하고 있는 안진걸입니다. 그래요. 네, 오늘 풍금 씨가 개인 사정으로 홍주 씨가 이제 오셨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같이 셋이 진행했기 네. 때문에 익숙하죠? 그럼요. 네. 예. 네. 자, 천하장사가 남편분이니까 든든합니다. 아, 오늘 좀 머리 스타일하고 예, 저 주말에 이발을 했습니다. 멋지세요. 이발소도 어렵기 때문에 저라도 가서 이발을 해드리려고. 그렇죠. 아, 예. 날은 추워가는데 벌초에 예. 들어갔네. 예,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기르를 하고 벌초 안 하고. 아, 어울리세요? 어울려요? 네. 근데 벌초를 안 했더니 막 가려워. 머리 긴 것도 어울리시네. 아니, 가렵더라고요, 머리가. 가려워? 네. 그래서 빗으로 긁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자, 안지 소장님 예. 지금 뭐 고물가 고환율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 예, 뭐 물가 계속 고공행진인데 자영업자 경기를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이제 바로 서울의 예. 황학동 주방 가구 거리라고 예. 하던데 요즘은 어떨까요? 뭐 찾는 손님 별로 예. 없겠죠, 거기도. 저도 여기 가끔 가는 곳인데요. 만약에 여기에 경기가 안 좋으면. 폐업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물건 엄청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물건이 많이 들어왔는데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창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물건 막 팔릴 거 아니에요. 중고니까. 근데 지금 올해 9월 달까지만 해도 4만 개가 지금 음식점만 4만 개가 폐업을 했어요. 야. 그러니까 일이 물건 엄청 온대요. 야. 근데 아무도 창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물건은 그래, 받기만 예. 하지 밖으로 반출이 예. 안 되는군요. 그래서 보통 그 냉장고라든지 이런 거 큰 게 한 100만 원에 팔렸대요. 근데 지금 50만 원에 내놔도 업소용 냉장고. 예, 알미늄으로 된 큰 거니까요. 그 한 50만 원 정도도 안 팔려서 심지어 고물상으로 팔았나요? 예. 그냥 보관하고 있으면 또 보관비도 창고비가 되잖아요. 저도 이제 음식 장사를 해봤는데 살 때는 엄청 비싸게 샀는데 네. 나중에 이제 폐업할 때는 진짜 헐값에 통으로 갖고 네. 진짜 가슴 맞습니다. 진짜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 그걸 가져가시는 분들한테 뭐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그럼요. 그래도 그나마 갖고 가주시니까 그나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쓰레기로 버리면 더 예. 돈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을 그나마 거잖아. 조금이라도 예. 주시고 가져가시니까 감사한 거죠. 여기 제가 단골로 다니던 예. 선제해장국집 있어요, 상암도. 예, 예, 예. 여기도 안타깝게 저는 장사 잘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 폐업을 하고 다른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그러니까. 계시면은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볼 텐데 물어볼 수도 없고. 예. 예.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요. 코로나 때는 그래도 경제의 성장률이나 주가가 버텨줘가지고 주식 팔고 코로나 팔아 아니 코인 팔아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뭐 네. 주점 가고 가게 다녔다는 건데 지금은 물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환율까지 올라가고 금리까지 올라가 이자 부담을 서민 중산층 이자 부담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를 확 줄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다. 근데 그러면 주식이라도 잘 되고 코인이라도 잘 되면 그거라도 팔아서 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폭락하니까 그 수요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상 최악의 상황입니다. 아, 그런데 네. 정부가 민생 예산을 줄줄이 삭감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걱정인 게 이럴 때 서민 중산층들에게 좀 예산을 더 풍성하게 지자체나
중앙정보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중소기업 청년 내일 공제라는 게 있어요. 본인이 300만 원 내고 회사가 300만 원 내고 정부가 600만 원 내고 1200만 원 목돈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또 받아서 소비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올해 7만 명이나 모집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10만 명 모집했고 근데 내년에 15,000 명으로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들은 이 그 대기업보다 임금이 훨씬 적기 때문에 그거라도 의존했고 중소기업은 그걸로 또 구인난을 해결했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중소기업 가려고 했어? 10년 중소기업 청년 산업단인데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한테 한 달에 5만 원 교통비 지원하는 정책이 있었어요. 산업단이 좀 멀고 그러니까 가성비가 매우 좋은 정책을 평가받는 이것도 내년에 지금 폐지도 올라왔는데 어쨌든 국회에서 좀 뜻 있는 의원님들이 좀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아니 말 나온 김에 저도 들은 뉴스 중에 하나가 그 어르신들 그 밖에서 이렇게 공공근로하는 거 있었잖아요. 네. 뭐 신호 보조를 한다든가. 예, 6만 천 개 일자리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마음 아픕니다. 아. 노인 빈곤율 OECD 1위 국가인데. 알겠어요. 어르신들 6만 천 개 일자리 없어지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제발 국회에서 좀. 아 민생경제연구소가 뭐예요? 예. 예산 저 편성하러 잘못했습니다. 국회 가서 좀. 예. 예? 열심히 캠페인하겠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아까 황학동 주방 가구 거리 사장님들 혹시 듣고 계시거나 옆에 아는 분 있으면은 기왕 얘기 나온 김에 다음 주쯤에 한번 황학동 주방 가구에 예. 사장님 한번 전화 연결해 보는 것도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연결해 보고 싶어요. 추천을 해 주시거나 예. 듣고 계신 사장님 계시면 저희 한번 연락 좀 해 주시면 분명히 연락 올 겁니다. 황학동에서도 많이 들으시니까. 자, 오늘도 이제 사장님 두 분을 지금부터 만나볼 건데요. 먼저 안진걸 소장이 첫 번째 사장님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짜여진 삶이 싫어서 일찌감치 창업의 꿈을 갖고 여러 가지 일에 도전했습니다. 당구장을 시작으로 족발집, 술집, 일식집 등등 참 열심히도 살았습니다. 그럭저럭 먹고 살만했어요. 그런데 몸에서 좀 쉬라는 신호가 오더군요. 코로나 시작할 무렵 결국 가게를 접고 배달일 하면서 다시 재기할 때를 기다렸죠. 그러다가 두 달 전 드디어 다시 내 카페를 열게 됐습니다. 아직은 많이 적자지만 곧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누가 저한테 창업자로 먹고 살기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던데요. 일일비하지 않고 오늘 안 되면 내일은 되겠지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오늘 또 파이팅합니다. 네, 긴 휴식 후에 새로 카페를 개업한 사장님 사연이네요. 도전하는 모습이 마치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사장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예, 제 이름은 홍세로이고요. 나이는 47세이고 거주지는 대치동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안진걸 소장하고 홍주 씨하고도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홍 안녕하세요. 씨네요. 와, 네, 그러네. 같이 또 홍 씨. 네, 아, 또 그걸 찾아내시네. 야, 네. 이름이 특이하시네, 새로이님. 네. 본 진짜 본명이세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 이분 뭐 센스. 방송을 좀 아시나 봐. 센스쟁이. 여러 처음 전화 연결해 보는 거예요, 라디오 방송하고는? 예예 처음입니다. 아주 예. 뭐 노련하십니다. 예, 하여튼 아, 처음이시다. 아 좋았어요. 예. 사장님 그 대치동 카페 콩이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카페 오픈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장사는 잘 되나? 요즘 좀 요즘 다시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오픈한 지는 두 달 조금 넘었고요. 지금 처음에 오픈을 하면서 거의 폐업각이었죠. 폐업각. 아. 근데 제가 좀, 이제 좀 나아지셨어요. 감각이 없다 보니까. 네. 이 카페 시설을 약간 좀 푼집기처럼 해가지고 예,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아, 좀 특이한 곳이 생겼구나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카페 콩가니까 왠지 특이하긴 한데 대치동이다 보니까 가게세도 엄청 그렇죠? 아 살벌하죠. 아, 요즘 한 집 걸로 한 집 카페라고 하잖아요. 같은 거리에는 네. 카페가 몇 개 정도나 있어요? 대략적으로 반경 한 300m 안에 한 10개가 있습니다. 아, 살아남기 쉽지 않다고 하던데 왜 하필 네. 사장님 카페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카페의 차별성이 있습니까? 그 카페를 약간 좀 즉흥적으로 해가지고요. 원래는 이제 요식업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약간의 그 자본의 약간의 부족함 때문에 이제 카페를 했는데 처음에는 좀 모르고 한 거죠. 아. 이거 카페 콩은 무슨 뭐 이렇게 예. 좀 특별하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로 나오나?
아, 그 저희 가게 이름이 카페콩인데 요걸 뒤집으면은 그 프랜차이즈 카페집이 있더라고요. 아. 뒤집는다. 많이 이제 카페콩을 앞뒤로 바꾸면은 이제 프랜차이즈 그렇게 말을 해도 되나요? 아. 그런 카페 프랜차이즈 있군요. 근데 그게 저는 그런 프랜차이즈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카페콩으로 이제 이름을 좀 약간 라이트하게 지어가지고 좀 라이트하게 좀 다가가자 이런 생각으로 그냥 무심코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독립적인 저 브랜드다 이거죠? 근데 홍세로 이사장님 말투를 들어보니까 여기 서울 뿐이 아니고 어디 고향이 어디세요? 저 고향은 부산입니다. 아, 부산이시구나. 부산 말투가 좀 느껴졌습니다. 근데 별명이 대치동 장금이라면서요. 맛에 있어서는 약간의 그 자신이 좀 있다 보니까 대치동 장금이 줄여서 대장금이죠. 다 수제 작업인가 봐요, 그러면. 예? 다 수제 작업인가 봐. 그죠? 98%는 수제 작업입니다. 저기 홍 사장님, 아까 사연 듣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몇 년 쉬었다고 그러셨는데 그동안 그러면 생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이제 갖고 있던 거 좀 이제 살살 까먹고요. 이제 그래저래 하다가 이제 거의 다 까먹을 때쯤 돼 가지고 이제 라이더의 길로 들어갔죠. 아, 라이더. 네. 건강이 왜 안 좋으신 거예요? 어디 다치셨어요? 아니요, 그 건강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너무 이제 지친 거죠. 장사를 좀 오래 하고 좀 몇 군데 매장을 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좀 그때는 이제 젊을 때라. 아, 지금도 젊기는 합니다만 좀 놀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셔서 휴식 기간이 좀 길어오셨다 이런 얘기고. 근데 사장님 말이에요. 조금 뭐 긴장하신 거 아니에요? 좀 편안하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방송 출연이 처음이라서 그러신가? 예, 심장이 벌렁거려갖고 우왕청심원도 하나 먹었는데. 표준말을 못 들은 사람은 아닌데 이 지금 방송이다 보니까 표준말과 사투리 사이에서 언어의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약간 좀 버벅대고 있는 것이죠. 아, 그냥 쓰세요 나오는 대로. 그리고 저 긴장 풀기 위해서 부산 사나이들이 그거 뭐 잘 쓰잖아요. 살아있네 이런 거. 자, 살아있네 한번 해봐. 살아있네. 살아있네. 아, 그렇지. 억양이 벌써 틀리네. 그 배달 라이더 하면서 다치셨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은데요. 괜찮으셨어요? 아유. 뭐 크게 뭐 제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그 전화를 통화하시던 그 반대편에서 오시던 여자분이 반대편에서 이제 넘어오셔서 살짝 받아주시더라고요. 아. 그 다른 부딪힌 분도 그럼 라이더 분이셨어요? 아닙니다. 그 고급 승용차를 몰고 오신 여자분이 반대 차선에서 중앙선 침범을 하셔서 승용차 자동차하고 이렇게 충돌하셨구나.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여보세요. 많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차하고 부딪혔는데 오토바이하고. 그러게요. 많이 안 다쳤어요? 예, 뭐 속도가 그렇게 뭐 높은 속도로 이렇게 마신 건 아니라 가지고. 진짜 안 좀 잘 보. 예, 정말 안전운전 하셔야 돼요, 다들 그렇죠? 그 뭐 입원 같은 건 안 하셨고 그. 한 3주 입원해 있었습니다. 수술하고. 야, 많이 다치셨구나. 그러니까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제가 보일 정도로 찢어졌죠. 아이고, 많이 다치셨네.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네, 지금은 이제 비 올 때 살짝 좀 욱신거리거나 뭐 요 정도입니다. 그럼요, 그게 후유증이에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얘기해서 그렇지 더 안 물어봤으면은 큰 사고였는 걸 모르고 그냥 넘어갈 뻔했네요.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화장실 문제. 아.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신체의 세척 문제 이런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많이 다치셨네. 정말 고생 많으셨어. 아무튼 파란만장하신 것 같은데 가족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고. 근데 결혼은 하셨어요? 예, 아직 못했습니다. 아. 아니, 목소리 들어보면 아주 멋있는 분인 것 같은데. 예, 아직까지. 알곤하죠. 혼자 그러니까 왜 아직까지 혼자 하셔요? 그 젊을 때, 아니, 어릴 때는 장사한다고 시간이 좀 없었고, 제가 조직적인 그런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누구를 만날 어떤 공간이나 시간이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시간이. 저기 안 소장님, 아니 뭐 혼자 살 수도 있지, 뭐 자꾸 이렇게 꼬치꼬치 해먹고 그래요. 아니, 입장 곤란하게. 어쩐지 좀 뭔가 좋은 연인을 우리 방송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고백을 해 여기서. 공개 구원. 공개 구원해야지. 그럼 저기 사장님, 오늘은 어딘가 있을 내 인연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아,
그 대치동 912-2번지 1층으로 오시면 제가 항상 있는데 그 크게 뭐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지장 없으니까 아무 때나 오시면은 제가 어떻게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 모시고 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카페콩 이제 오픈한 지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죠? 카페 네. 홍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오늘도 메뉴 개발에 애쓰고 계신데요. 손님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십시오. 아 저희 가게는 지금 이미 이제 그 이제 매니아들은 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 매니아분들이 이제 일반 제가 이 카페를 하면서 모토가 뭐였냐면은 다른 데서 파는 거 뻔한 거는 팔지 말자. 아. 예, 뻔한 거 뭐 가루 타주고 이런 거는 팔지 말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군요. 예, 그냥 내가 다 제가 우리고 끓고 끓이고 우리고 또 뭐 이래저래 블렌딩하고 요래갖고 이제 한 건데 이제는 알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아. 재료도 물론 이제 아끼지 않고 최고급 재료만 쓴다는 거는 다들 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야 궁금하다. 저도 한번 꼭 가보겠습니다. 아이 먹으시면은 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어디 근처에요? 랜드마크가 뭐가 있어요? 그 여기 대치사거리입니다. 대치사거리. 대치사거리 가면 한 바퀴 카페콩 핵 돌아보면 보여요 간판이? 여기 대치사거리 대로변에 있지는 않고요. 그 골목으로 살짝 한 15m 정도만 들어오시면 있거든요. 뭐 블로그라든가 뭐 있어요? 검색하면 나옵니까? 아직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그럼 대치동 뭐 어떻게 카페콩 찾아가라고. 치면 나오나요? 예, 그 다음에 치시면 누가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아, 카페콩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제가 인터넷 이런 걸 잘 할 줄 몰라갖고. 그걸 좀 배우셔야지. 예. 하여튼 손님이 저 블로그에 남긴 게 있긴 있군요. 예. 예, 손님들이 그냥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아니, 부산 사나이들이 무뚝뚝하다고 그러는데, 그죠?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뭐, 아, 무뚝뚝하시네, 뭐. 그런 것 같은데. 아, 예? 예. 아 그 옆에 있으면 살벌합니다, 완전. 살벌해. 뭐 이렇게 살벌한지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아니, 뭐가 살벌하다고, 아까부터 살벌하다고 그래, 지금. 그냥 업고 다닙니다, 업고. 업고 다닌다고? 어디 신발에 흙을 묻힙니까? 아이고. 아, 공개 구원하시는 거구나. 네네. 네. 꼭 그게 성공하시네요.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시고 살리잖아요. 밥도 제가 하고. 예. 모시고. 근데 저 홍 사장님, 허리케인 예. 라디오는 평소에도 좀 들어보십니까? 아니, 이제 내일부터 착실하게 들으려고요. 아이, 정말. 아이. 이제 들으셔야 돼요, 공개 구원에서. 아, 아 살벌하게 얘기하시네, 정말. 여보세요, 홍 사장님. 예. 아니 안 들었어도 많이 들어왔다고 한마디 해주셨어야지 그죠? 대국민 사기는 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우 살벌합니다. 아, 네. 알겠어요. 예. 한 청취자께서 야 내일부터 싱글 많이 몰려오겠어요 이렇게 문자 보내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세로 이사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선물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 감사합니다. 네 자 대치동의 콩카페 카페콩 하시는 홍세로 이사장님이었습니다. 네,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게 홍보도 하고 사는 얘기도 나누는 시간입니다. 나 이런 자영업 한다. 문자 보내주세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선물도 드립니다. 지금 시각 3시 33분입니다.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 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옹기예보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오쇼. 예,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가수 홍주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로 안진걸 소장님 예. 안진걸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다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끝까지 잘 봐주시고요. 예, 안 소장님이 지금 뭐 두루두루 예. 유튜브에다 지금 쉬는 시간에 우리 유튜브 애청자들하고 소통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어저께도 최장군 유튜브에 네. 최진봉 교수하고 저하고 여보세요. 그 최장군 얘기 그만하시고 그러니까 유튜브에 직접 간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로도 많이 봐주세요. 그나저나 또 홍주 씨 남편 저 백승일 씨도 뭐 홍중님 홍주님 바보 이렇게 써놨는데 어머 뭐야 네. 오늘 욕을 못하겠네요. 우리 신랑이 보고 써놨네. 있어가지고 마이크 좀 내려달래요 가수님. 얼굴이 안 보인다고. 아, 저 옆으로 얼굴이 옆으로. 사랑싸움은 집에 가서들 하시고 자 이제 두 번째 사장님 사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씨가 사연 소개해 주세요. 저는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서 5년째 한식 뷔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태권도, 당수도, 체육관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점점 줄면서 문을 닫고 오랫동안 식당 일을 해오던 아내와 함께 가게를 열게 됐지요. 저희 식당 이름은 이숙영 한식 뷔페입니다. 이숙영은 예상하신 대로 제 아내 이름입니다. 이름을 걸고 하는 식당인 만큼 내 친구들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더 정성껏 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들 자영업하기 힘들다고 하죠. 저희도 매출도 줄고 마진도 많이 줄었는데요. 그래도 초심 잃지 않고 오늘도 내 가족들에게 상 차려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고향 덕양구 화전에서 네. 네. 이숙영 아내분 이름으로 한식 뷔페를 하고 계십니다. 이름을 걸고 하는 식당인 만큼 그만큼 서비스 자신 있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사장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덕양구 화전동에서 이숙영 한식 뷔페를 하고 있는 고은기입니다. 식당 운영하다가 예, 아이프가 이제 실장으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식당을 시작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아, 5년 되셨네요, 벌써. 구홍규 사장님이시고. 예. 예. 사장님, 한식 뷔페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한 끼 푸짐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많은 직장인들도 예. 찾고. 이숙영 한식 뷔페는 반찬이 몇 개나 되고 가격은 어느 정도 되세요? 예, 식당에서 먹는 것은 한 반찬 가짓수가 15가지에서 20가지 정도가 되고요. 와. 그 다음에 도시락은 네, 5가지에다가 국, 밥 이렇게 해서 6,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 식당도 6,500원이고 도시락도 6,500원인가요? 아니, 식당은 8,000원이고요. 아, 그래. 네, 도시락은 6,500원. 예, 6,500원에 8,000원이면 가성비 아주 좋네요. 아. 요즘에 근데 막 시금치 뭐니 엄청 비싸가지고 걱정인데 오늘 점심 메인 반찬은 뭐였어요? 오늘 메인 반찬은요. 네. 예, 고등어 조림. 저희가 참 생선 조림을 참 맛있게 와, 생각만 해도 맛있겠네. 요즘 장사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와, 어떠세요? 요즘에 장사하기. 예, 요즘 갈수록 어떻게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손님이 좀 많이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손님도 많이 줄고요. 네. 저희가 현장 상대인데 현장에 건축이 경기가 없어요. 왜냐면 자재비가 엄청 올라가지고. 시작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현장 그런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요. 네. 지금 식당 위치가 저 화전동이라고 하셨는데 그 화전역 있는데 기차역. 화전동 그 34단 앞입니다. 34단 앞에. 예. 그 항공대학교 뭐 정문 그쪽인가요, 그러면? 아, 거기하고 바로 가깝습니다. 아, 항공대 예. 정문 비슷한 지점에 계시다. 네. 도로변엔 있으시고. 네네. 예. 자, 그러면 손님 자꾸 줄고 그래서 아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가장 힘든 건 역시 뭐 손님이 없어서 매출이 떨어지는 거겠죠? 가장 힘든 것은 매출 떨어진 것보다 지금 제가 식대를 4,800만 원을 못 받고 있어요. 아니야. 돈을. 그것도 여기 덕운동에는 덕운초 신축 현장인데요. 아니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데도 소상공인 지원해줘도 힘들 텐데 밥값을 안 줘가지고. 아.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4,800만 원이면은 그동안 근처에 그 직원들이 먹고 돈을 안 내고 그냥 간 거예요? 아니요, 그 현장에다가 제가 공사 현장 공사 현장에 있기 때문에 식사를 제가 배달을 했는데 예. 공사 현장 도시락 배달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 가격이 엄청 올른 데다가 참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뭐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뭐 수금도 안 되고 뭐 직원을 그만두게 할 수도 없고 걱정이 그냥 이만저만 아닙니다. 아니 근데 공공기관이 하는 건설 현장인데 4,800만 원이나 밀려 있는 거예요? 네네. 그건 제가 좀 이따 전화 드려서 대책을 한번 같이 강구해보고 촉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그러게 너무 많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건데요. 예예예. 예, 예. 교육감님한테 진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지금
정말 교육감님다만 하면은 옛날에 진짜 저희 초등학교 때 진짜 오신다고 그러면 그냥 막 며칠이면 또 쓸고 달고 없나 하고 나면 놓고 진짜 그랬던 분이신데 이 좀 경기도 아, 덕양구에 있는 식당 아, 저기 아 현장 좀 좀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예. 하는 그런 예, 예. 그 초등학교 어. 교사를 짓는 공사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초등학교 학교 공사. 학교는 예. 다 완공이 됐어요? 지금 며칠 있으면 이제 저 신입생 계약식을 합니다. 다 예. 내년부터 학교 문을 열다 이런 말씀이고. 예. 그러면은 어느 얼마 동안 납품을 거기다 도시락 납품을 했는데요? 현장에다가? 한 작년부터 했는데 일부는 받고 2월 달부터 지금 계속 밀려 있습니다. 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이고. 제일 힘든 소상공인 힘드신데. 이 부분은 예. 저기 사장님 그 네네. 이거 끝나고요. 안진걸 소장님이 따로 전화를 해준다니까 예, 예, 두 분이 예.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예. 아니 그 임태희 교육감님한테 제가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나 그 덕양구의 한준호 의원 있잖아요. 국회의원 이런 분들하고 연대해가지고 호소를 하겠습니다. 예. 예. 이 문제는 해결해 보겠습니다. 한번. 예.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안진걸 예. 소장님. 빈말이 아니라 진짜로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네, 예. 사장님 그건 그 부분은 아무튼 저희들이 반드시 전화 드리고요. 근데 체육관 오래 하셨다고 했으니까 예. 실력도 대단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저는, 몇 단이세요? 저는 이제 평생 운동을 했고요. 미 8군에서 제가 당수도를 지도를 했고, 네. 이제 해년마다 이제 덴마크, 네덜란드, 작년에는 이제 플로리다 갔다 오고, 작년 6월에는 네, 노르웨이 갔다 오고. 이야, 몇 단이세요? 몇 단? 단은 뭐 그렇게 중요치 않고요. 그 실력이 좋으신가 보다. 해외까지 나가신. 저는 얼마나 수련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수도랑 태권도랑 다 몇 단씩 고단자시네요. 네네. 여보세요. 예. 안진걸 소장님. 예. 몇 단이냐는 걸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인이시니까. 그렇지.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건 관계없다. 예. 당수도라는 게요. 그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당수 그거예요. 그 옛날에 그 예, 예. 항소를 저기 누구죠? 일본에 갔었던 세베달 그분이 네. 했던 그 무술 예 맞습니다. 그분이 왜 손바닥 힘으로 해가지고 황소하고 대결해서 주저앉혔다는 거 아니에요? 뿔을 뽑아버리고 예, 예 맞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예, 태권도 이전에 예 애국에 전부 다 저희 선배들이 당수도를 지도를 했습니다. 태권도 이전에는요. 네네. 그래서 그 당수도 그 학생들이 지금은 다 9단, 10단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분들 자체로 당수도 회의를 열면서 이제 저희 협회에 이제 저를 초청을 하죠. 그런데 예. 비행기표, 호텔비 제공하고 또 가서 이제 시범하고 세미나하고 저는 58년생에도 제가 시범 다 합니다. 시범도 이야. 58이신데. 가서 이제 500만 원 벌어서 집에 가게 부족한 건 메꾸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 현장에서 식대를 제대로 안 줘가지고 예. 고민이 많으시겠네. 이게 당수도가 이 밖에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뭐 당나라 권법인데 일본으로 넘어가서 당수 이름을 버리고 공수도가 됐다 이러는데 맞아요? 예, 당수도 공수도 다 같은데. 같은 거군요. 그렇네요. 알겠어요. 당자 선수자 하면은 일본에서는 가라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근데 진짜 사장님 사연 들으시다가 청취자분들도 같이 네. 화를 내는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네. 왜 밥 먹고 돈을 안 내냐고 정말 말이 안 나오네요 하고 네. 벼룩에 간을 빼먹지 안진걸 소장님 못 받은 돈 꼭 좀 받게 해주세요. 나쁜 사람들 화가 납니다. 이렇게 예, 보내주셨어요. 예. 사장님 저도 한식 뷔페 정말 좋아하는데요. 94년도에 34단 신교대 조교 출신입니다. 동기들 연락해서 아이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예. 혹시 아는 분이세요? 아, 모르시겠지. 아니 너무 구체적으로 34단 신교대 이야기하셔서. 야. 자 이렇게 예. 청취자분들 듣고 계시다가 같이 공부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이따 끝나고 저 안진걸 소장 한번 통화 한번 하시고요. 예, 예, 예. 힘내시기 바래요. 그 미납금이 많아가지고 사장님이 무인이신데 목소리에 힘이 너무 없으시다. 진짜 운동 못 하실 것 같아요. 목소리 들으니까. 아니요. 힘이 없으셔서. 운동 미일합니다. 자녀는 어떻게 되세요? 자녀는 저희 큰 딸은 결혼했고 둘째 딸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습니다. 네. 막내 아들은 이제.
그 하사 달고 군 생활을 한다고 하더니 안 맞다고 또 제대를 해버렸네요. 네. 그렇게 그러면 이녀 일남이신가 네. 봐요? 네네. 네. 네. 그러면 아내분 이름으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이숙영님. 네. 네네. 이숙영 아내분께서 아이 새 키우랴 식당이라랴 애 많이 쓰셨을 네. 것 같은데 아내하고 저 아이들에게 한마디 한번 해줘보세요. 시작.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맙고 사랑합니다. 바쁠 때 새벽 2시 3시에도 일어나서 일을 하고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딸 아들 잘 자라줘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눈물 난다. 사장님. 야, 이게 한식 뷔페가 정말 손이 많이 가요. 정말 저도 여자지만 반찬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홍보 시간인데요. 예. 이름을 걸고 하는 식당입니다. 이숙영 한식 뷔페. 자, 손님이 몰려올 수 있게 홍보 시작. 안녕하십니까. 저는 덕양구 화전동에서 이수경 한식 뷔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걸고 하는 이유는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네.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입니다. 저는 건축 현장 도시락과 회사 캐터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무슨 이유인지 건축 경기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및 물가 인상으로 갈수록 매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경구에 있는 회사 공장 대표님께 그래서 연락 주시면은 제철 식재료와 생선 등 다양한 메뉴로 매일매일 바꿔서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가고 싶다. 정말 가고 싶다. 진심 맛있을 것 같아. 고향의 저 현장을 갖고 계신 건설사 사장님들 듣고 계신 구홍규 사장님. 와, 6,500원 연락을 좀 해주길 바라고요. 6,500원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사장님? 네 나옵니다. 뭐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이수경? 이수경 한식 뷔페. 이숙영 한식 뷔페.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구사장님 사연 듣고 지금도 문자 보내주시는데요. 자, 두 분 또 소개를 해주세요. 남의 돈 쉽게 생각하는 것들은 가서 당수도로 싸드기를. 밥값 배상 절대 주지 마세요. 예. 멋진. 예. 예. 멋진 대표님 식사 대금 꼭 해결됐으면 바라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보다 주먹이 가까우실 텐데도 참으실 줄 아는 진정한 고수형님이시네요. 말씀도 참 잘하시고 힘내세요. 아유 진짜, 사장님, 진짜 힘내십시오.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우리 애청자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든든합니다. 아니,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든든해요. 든든해. 아니 이건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공공기관 받긴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밀리셨어요. 만약에 대신 환해준 남자 최국 선생님 있었으면 이건 작살 났습니다. 이분들은 작살은 좀 비속어. 아,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니 오늘 당수도 이야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표현이 거칠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네. 예. 자 고향 화전의 이수경 한식 뷔페 구홍규 사장님이셨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향 덕양구 화전동의 이숙영 한식 뷔페 구홍규 사장님 신청곡 잘 들었어요? 네. 강산에 넌 할 수 있어. 노래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 또 문자 많이 보내주셨네요. 네. 항공대 아들 많이 이용하게 할게요. 힘내세요. 아, 어떤 분인데 네. 항공대학교 아드님 자제분이 다니는데 많이 다 가봐라 이렇게 하시겠다. 감사합니다. 예. 또 저는 울었다고 안진걸 소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짱! 예, 이러고. 아주 책임감을 예.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건축 현장 직원분으로 외식을 많이 하시던데 도시락 하면 구시겠네요. 네. 건설 현장 돈 받기가 참 어려울 텐데 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꼭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로. 꼭 예, 반드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처음으로 통화했던 사장님 있잖아요. 카페 콩의 홍세로이 사장님한테 네. 연락이 왔대요 지금. 어. 방송 듣고 실시간으로 손님 한 분이 찾아오셨답니다. 네네네. 어. 마침 가게 손보네, 근처 손보. 자동차로 운전하시다가 방송 듣고 바로 찾아오셨다고. 축하합니다. 근데 저 공개 구원도 하고 그랬는데 혹시 여자 손님이었는지 남. 야. 모른대요. 그 얘기는 안 하셔도. 예. 어, 마치 그 영화 박중훈 안성기 씨 주연했던 영화 라디오 스타 같다는 예. 느낌 들지 않아요? 아, 정말 이렇게 서로 좋네요. 소통하고 청취자분들하고 예, 이렇게 나도 정말 대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멋집니다. 자, 이제 저희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안진건 소장님, 홍주 씨 오늘 고생했고요. 네. 네.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진심은 보약 같은 친구 듣고요. 전국 사장님들 힘내시길 바라면서 다 같이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최고다!